안녕하세요. 여행이 좋아 여행사에 취직한 인디고 트래블의 윤 작가입니다. 기나긴 비행의 시간만큼 함께 쌓이는 피로, 조금이나마 편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유형별 비행기 명단 사수하기, 그리고 이곳만큼은 피해보자 편. 편안한 비행의 시작을 지금 바로 플레이해보세요. 1. 빨리빨리형. 비행기 앞쪽 좌석은 입출국뿐만이 아니라 기내식을 준비하는 갤리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착륙 준비도 누구보다 빠르게, 식사도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밤 비행 시 비행 서비스 준비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기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숙면에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참고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격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예매 페이지로 고고씽! 2. 안정추구형. 날개 부근 좌석의 경우에는 비행 시 가장 덜 흔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좌석에 비해서 복도를 이동하는 승객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입니다. 때문에 멀미 증상이 있으시거나 안정감 있는 비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날개 쪽으로 예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단, 비행에 따라 엔진 소리로 인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 주의해주세요. 3. 비수기 공략형. 비행기의 뒷좌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나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해서 소음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비수기에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비수기인 만큼 비행기 내 인원 미달로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틈새만 잘 엿본다면 오랜 시간 누워서 비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4. 최고의 명당형. 비행기 내 최고 명당으로 알려진 비상구 바로 뒤쪽 좌석은 다른 곳보다 조금 널찍한 특성상 특별히 내가 다리가 길고 키가 크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특별히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단점은 있는 법. 비상구 때문에 밤 비행 시 조금 으슬으슬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피해주세요. 비상구 쪽 좌석의 경우 위급 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승객을 도와야 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15세 이상의 신체가 건강한 자나 외항사의 경우 영어나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요. 항공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비상구 쪽에 앉게 되었다면 비행 동안 무언의 책임감을 갖고 탑승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비행기 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좌석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항공사고 생존자의 좌석의 위치가 사망자보다 비상구에서 가장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비상구나 비상구석 앞뒤에 앉으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사고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비상구 개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저 비행 때마다 그런 사고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그리고 이륙 전 기내 안내 방송은 필수. 미리 좌석 배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탑승 시간 이전에 공항에 여유 있게 도착해서 티켓팅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당일의 컨디션이나 기타 상황 등으로 좌석을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데스크에 문의하셔서 좌석 변경을 요청하시면 항공사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저 윤 작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